네,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 본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추위를 네. 뚫고 오셨어요. 네, 맞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춥습니다. 아, 춥죠, 날씨? 네, 날씨가 네, 이번 춥습니다. 이번 주 내내 춥다고 하는데. 이번 주 목요일부터 조금 네, 좋아진다는 얘기 있었고 아. 그날만 기다리고 있는데요. 일단 예. 네, 뭐 그 원래 겨울은 또 추워야 제맛이기 때문에 조금 추운 거는 뭐 감수하시는 게 좋을까. 장본부장님은 사계절 중에 전 겨울 좋아합니다. 겨울 좋아하세요? 예, 겨울 좋아합니다. 아. 추운 거 좋아하고요. 물론 이제 너무 추우면 그렇지만 요즘 날씨 딱 좋지 않습니까? 상쾌하고 네, 항상 긍정적으로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네. 일단 어제 시장을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제 이 프로님하고 좀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서 예. 이제 시장을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요즘에 약간 그 네거티브하게 좀 말씀을 드리거든요. 예. 많이 올라온 부분들 어제 사실은 이제 미국이 V데이였죠. 백신데이였는데 화이자가 이제 어제 접종을 시작하면서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뭐라고 그랬냐면 그 지속성에 대해서 한번 보자. 그러니까 시장이 화이자에 대한 백신 기대감으로 계속 올라갈지 아니면 차익 매물 나오면서 조금 빠질지 봐야 되는데 어제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계속 그 물량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예. 맵을 보시게 되면 딱 이해가 되는데 이 가운데 있는 예, 존슨앤존슨, 화이자, 머크 같은 여기에 있는 그 헬스케어가 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오히려 화이자는 올라가 줘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어제는 4% 넘는 하락을 좀 보여서요. 예. 일단 기본적으로 더 이상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오히려 좀 우려가 커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제 백신과 바이러스인데 좀 이따 또 보여드리겠지만 백신이 물론 나왔지만 여전히 그 봉쇄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일단 좀 어쨌든 좀 장이 안 좋은 그런 모습 보였고요. 예. 또 한 가지는 에너지가 오랜만에 좀 빠지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오른쪽 하단에 있는 거. 그나마 이제 빅5 중에서 아마존이 올라가는 모습 예, 이 정도가 좀 좋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예. 어제 그동안 강했던 디즈니도 한 3% 빠지는 모습이었고 반대로 또 넷플릭스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줬고요. 어제 기술이 IT가 강했는데 강했던 이유는 빅5 때문에 강한 게 아니고 이쪽에 있는 예, 왼쪽 상단에 있는 예, 반도체가 어제 또 강했기 때문에 일단은 예, IT가 좀 강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 보시면서 업종을 볼 건데요. 업종 보시는 것처럼 IT 강했는데 IT 중에서 아마존만 강했기 때문에 IT 강했고 그다음 아마존이 여기 이미소비에 들어가거든요. 예. 이미소비제까지 약간의 플러스가 나는 모습 보여주면서 딱 IT, 이미소비제 두 가지만 올라가는 그런 업종의 모습을 보였고요. 그동안 강했던 에너지가 가장 많이 빠지는 모습 3.53%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최근 들어 제가 보기에 가장 강하게 좀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거든요. 요건데 이제 제가 굳이 뭐 다 가져온 게 아니고 델타 항공만 대표로 갖고 왔는데요. 항공주 크루즈 등이 어제는 제가 막 끝내고 갈 때는 대부분 다 2% 정도 상승을 보였는데 네. 이게 계속 빠지는 거죠. 계속 이렇게 내려오면서 결국에는 마이너스 끝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비단 델타 항공뿐만 아니고 뭐 크루즈, 그다음에 여행 관련주, 여행 예약주 뭐 이런 것도 다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갖고 대체로 우리가 알고 있는 코로나 피해주가 처음에 강했다가 마지막에 밀리는 계속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일단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전강 후약의 장세였다고 좀 보시면 되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백신에 대한 기대감은 약간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고요. 오히려 아무리 백신이 나와줘봤자 현재 봉쇄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하루짜리였지만 약간의 그 반전의 모습이 있었으니까 이런 부분이 좀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시장에 좀 자주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네. 보여드린 그림입니다. 그래서 델타항공 어제 2% 물론 플러스로 시작했지만 마이너스 2% 끝났다는 것도 예, 참고로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거든요. 제가 일부러 그림을 갖고 왔는데 백신 대 바이러스인데 제가 일단은 일부러 바이러스를 글씨를 크게 했어요. 그만큼 바이러스가 더 커지고 있다는 그런 모습이고요. 예. 요거는 제가 보기에 오늘 기사 중에 상당히 좀 의아한 기사를 갖고 왔는데 지금 영국이 화이자 백신을 맞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오늘 나온 기사를 보게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주 확진자가 40 내지 78%가 급증하는 모습을 보여준대요. 지역별로. 그러다 보니까 런던이 내일 수요일부터 오늘 새벽 1시부터 3단계 봉쇄에 돌입을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3단계가 가장 높은 단계고요. 이렇게 되면 일단 커피숍, 음식점은 포장만 가능하고요. 일단 가서 먹는 건 안 됩니다. 그다음에 네. 극장, 실내 공연장은 아예 전면 폐쇄가 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게 그 봉쇄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 건데 사실 아까 얘기했지만 백신이 지금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런던이 지금 너무나 많이 확진자 증가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12월 30일까지 봉쇄를 해서 그다음에 다시 한번 판단해서 단계를 조정한다는데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 아까 말씀드렸죠. 3단계가 가장 심하게 봉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다만 크리스마스 시기인 23일부터 27일 동안은 일시 완화한다니 이때 다시 한번 또 확진자가 증가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것도 하지 말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예. 현재까지는 요 날 동안은 그래도 가족이 모여야 되기 때문에 약간 완화한다 하는데 요게 이제 제가 얘기했던 그 봉쇄에 대한 우려가를 보여주는 기사거든요. 그래서 예. 영국이 지금 이제 그 굉장히 어수선한데 제가 이제 어제도 보여드렸어요. 보시게 되면 항상 이 봉쇄가 들어가면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커피숍 음식점이잖아요. 네. 근데 어제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이걸. 이게 어제 제가 보여드린 뉴욕의 상황을 보여드린 건데 뉴욕도 똑같죠. 봉쇄하면 시작하면 가장 먼저 레스토랑을 문을 닫아버리는데 여기 통계에 의하면 레스토랑 확진은 1.4%입니다. 얼마 네. 안 되죠. 오히려 사교 모임, 파티, 그다음에 종교시설 이쪽이 거의 73%가 넘는 확진의 모습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병원, 요양병원이 7.81%, 학교가 2.02%, 예. 교육자가 1.05%로 요거고요. 가장 낮은 게 그나마 레스토랑인데 가장 약자고요. 근데 무조건 봉쇄가 들어가면 여기부터 문 닫는 거예요. 제가 이제 굉장히 이거 아쉬워하는 부분을 제가 계속 보여드리는 건데 이거 기사가 나올 때도 밑에 아랫길에 굉장히 댓글이 많았거든요. 아 진짜 너무 이 레스토랑 하시면 커피숍 하시는 분이 뭐가 제가 있냐. 근데 실제 엉뚱한 데서 확진자가 많이 나오지만 네. 예, 일단은 레스토랑이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업종으로 뽑혀갔고요. 이거는 이제 뉴욕 얘기지만 오늘 기사 봤더니 런던도 마찬가지로 커피숍부터 일단 문 닫는 걸로 나오는 바람에 이 코로나에 대한 어제 제가 말씀을 길게 드렸는데 이 봉쇄하는 그런 과정에서 약간 이제 뭔가 조금 데이터를 다시 만들어서 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되면 일단은 레스토랑 하시는 분들은 정말 아주 직격탄을 맞는 거잖아요. 억울하고 답답할 텐데. 네. 그리고 실제 가뜩이나 장사가 안 되는 데다가 아예 닫아야 되니까 폐쇄해야 되니까 이거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서 궁금한 건 미국의 사교 모임이나 파티는 레스토랑에서 모여서 밥 먹는 거 그 이상으로 밀착합니까? 네. 뭐 집에서 하는 파티라든지 아니면 뭐 그런 것들이죠. 레스토랑에서 뭐 파티하는 것도 있겠죠. 레스토랑에서 네, 파티하는 그렇죠. 게 그걸 그렇죠. 주시고 그대로 집으로 식탁으로 옮기면 네, 그게 그렇죠. 파티인데 네, 네, 그렇죠. 왜 사교 모임 파티에서는 많이 확진이 되고 네. 저 데이터를 보면 레스토랑에서는 안 걸린다고 할까요? 저는 그 아니, 모임이나 보통 사교 모임은 그거 같은데. 보통 집에서 오래 있어서 그런가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아, 더 밀폐된 더 밀폐된 곳에서 예, 더 많이 하죠. 그래서 일단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종교도 들어가는데 네. 예, 사실 이제 그 물론 이제 신앙에 대한 문제고 아까 말씀드린 가족이 만나는 거지만 네네. 어쨌거나 이 통계를 보면 가장 심한 게 그쪽인데 알겠어요. 더 예, 밀폐된 예, 공간에 일단. 더 좁게 예. 앉는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나오는 예. 이 쿠오모 주지사가 이제 연설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어쨌거나 이 봉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예. 다시 한번 소상공인에 대한 어떤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쿠오모 주지사는 요즘 어머니한테 전화 자주 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잘하십니까 혹시? 예? 잘하세요? 아니 예전에 그 코로나 초기에 네, 그렇죠. 네, 그 동생이 걸려갖고 걸려서 집에서 재택하면서 또 했었죠.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네, 그렇죠. 근데 그 동생이 코로나 걸렸을 때 보니까 엄청 살이 빠지더라고요. 그때 저가 기억이 나지만 이게 네. 코로나가 진짜 무서운 뭐 아무것도 못 한다고 하더군요. 낫긴 하더라고요. 예, 낫기는 하는데 네. 예. 일단은 그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제 제가 가고 나서 어제 가고 나서 나왔던 기사를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도어대시가 어제 8%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네. 투자 의견이 매수에 중립으로 내려가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내려간 이유는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어떤 그런 의견이었고요. 똑같이 에어비앤비도 6%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똑같이 매수에서 시장 수익률 하위로 좀 내리는 그런 모습 보였고 똑같은 얘기 또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예. 일단 보시게 되면 스노우플레이크가 어제 또 7%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요. 오늘이죠. 오늘 락업이 해제가 돼갖고 일부 보유해서 물량이 오늘부터 예. 출하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얼마 나올지 모르겠지만 물량이 좀 나와주면 대부분 또 많이 이익이 났기 때문에 예.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우려가 커지다 보니까 장중에 7%가 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예. 어제 미리 말씀드린 건데 버진 갤럭틱 민간 우주 탐사 기업이죠. 근데 이제 지난 주말에 우주 비행 테스트를 했는데 엔진 문제로 중단됐다고 해서 일단 주가 좀 빠졌는데 제가 가고 나서 더 많이 빠지는 모습 보였고요. 17%의 마이너스를 보였습니다. 디즈니가 어제 또 BMO 캐피탈에서 시장 중 상향해서 중립을 내리면서 일단 또 3%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그다음에 AMC 엔터테인먼트라고 하는 요 극장인데
어제가 이제 무슨 이게 정해진 게 아니고 예. 파산 보호 신청 가능성이 커지면서 주가가 이게 빠질 데가 없는데 더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18% 그러니까 거의 AMC 엔터테인먼트는 거의 주식이 지금 3달러가 간당한다는 모습인데 네. 아무래도 많은 일가에서 월가에서는 일단 파산으로 가지 않겠나. 유동성 위기가 있나 봐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예. 이제 당장 7억 달러가 필요한데 7억 달러를 분다고 해도 채권자한테 분다고 해도 사실은 이 극장에 대해서 문을 여는 거는 이게 올해는 이미 글렀고요. 내년 초도 될까 말까? 그러니까 극장은 점점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갖고 네. 일단 뭐 극장에 투자 안 하시겠지만 이런 기업들은 좀 우려가 커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IMAX까지 네. 대부분 극장들은 일단 좀 피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요거를 보여드릴 건데 이제 저한테 최근에 가장 많은 질문이 본부장님 연말 랠리 그다음에 뭐 산타 랠리 네. 그다음에 1월 효과를 좀 보면서 말씀하시면서 이제 뭐 한국도 그러는데 미국도 그렇게 되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이게 이제 일자별 흐름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1985년부터 2019년도까지니까 예. 꽤 긴 시간 동안 35년 동안의 차트를 보여주는 건데 예. 딱 오늘 12월 15일이지 않습니까? 예. 여기죠. 여기인데 그 뒤로 12월 말까지 쭉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서 1월 초에 잠깐 쉬었다가 다시 또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은 35년 동안 통계를 보게 되면 12월도 강했고요. 12월 중순 예. 이후로 특히 예. 강하더라. 예. 특히 강한 모습 보여주고 그다음에 산테렐를 거쳐서 1월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는 게 맞기 때문에 강한 건 맞습니다만 저한테 물어본다 그러면 저는 올해는 저는 조금 안 맞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왜요? 왜요? 그러니까 올해는 모든 게 안 맞았잖아요. 아니 올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지금 기업들이 이렇게 사상 최고치를 갈지 누가 알겠습니까? 예. 그렇잖아요. 솔직히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디즈니 같은 경우에 예. 올해 지금 사상 최고치인데 디즈니가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 그 이익에 대해서 올 연말이 되면은 내년 초가 되면은 이익이 한 50% 회복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완벽하게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대감 때문에 사상 최고치를 가는 거 아닙니까? 뭐 디즈니 플러스. 예, 그것 때문에. 예. 디즈니 플러스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전부 다 실적이 아니고 실적 이후에 어떤 그 뭐 팬텀 디밴드가 됐든 뭔가 쑥 올라오는 수요가 됐든 간에 예, 기대감이 많이 반영이 된 거기 때문에 저는 예. 약간의 올해는 다르다고 좀 보고 있고요. 오히려 제가 최근에 약간 시장이 좀 너무 과열됐기 때문에 조금 천천히 가자라든지 식을 수 있다 있게 좀 둬야 된다고 말씀드린 게 그런 이유로 말씀드린 거라서 올해는 조금 모든 어떤 통계나 이런 것도 약간 빗나가지 않을까 엇나가지 않을까 싶어서 올해는 조금 못다 빠진다기보다는 조금 쉬어가는 구간 네.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에 대한 뭐 대다수 의견은 저는 코로나 때문에 더 커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쉽지 않은 그런 모습 보일 건데 어쨌거나 35년 동안은 매우 강한 모습 보였고요. 요게 상승폭이 대략 3%가 올라가는 정도. 예. 굉장히 강한 모습이었는데 올해는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거나 통계적으로 보게 되면 매우 올랐다. 강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왜 그랬을까요? 과거에는. 왜 12월 중순부터 1월 초까지는. 어찌 보면 저런 산타랠리라는 게 원래 있지라고 생각하면 다들 그건 노리고 사니까 당연히 올랐겠죠. 그리고 산타랠리가 있는데 왜 팔아? 라고 안 파니까 네. 이제 당연히 올랐을 텐데 네. 처음에 몇 번은 그냥 우연히 그랬을까요? 뭐 그렇겠죠. 그랬겠죠? 근데 뭔가 좀 1월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뭔가 새로운 걸 또 시작하는 느낌이니까. 그러니까 뭔가 좀 주식을 예. 사보자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금도 관련이 되고 요때 연말 때 뭐 주식을 팔고 저는 미국 세금은 잘 모르겠지만 세금 때문에 주식이 또 매매가 된답니다. 요때 요 기간에 한국도 마찬가지겠지만 원래 12월까지 주식을 네. 이제 이익을 실현하면 다음에 5월에 세금을 내거든요. 세금 내야 되죠. 그런 것도 예. 있는데 사실 그런 거 다 종합해서 어쨌거나 요 겨울에 시장이 강했다. 그러니까 뭐 이 연말 랠리, 산타 랠리, 1월 효과란 말이 틀린 말이 아니니까 예. 미국도 한국처럼 똑같이 올라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 세계 제가 이제 보여드릴게 포워드 PR을 좀 보여드릴 건데요.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예. 요 앞에 두 개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요게 보는 그림이요. 요 이 막대가 뭐냐면 포워드 PR에 대한 상단과 하단입니다. 네. 그동안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이게 한 50년 정도의 데이터거든요. 요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게 중간 값인데 지금 현재 22.9배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선진국 쪽이 유럽을 포함해서 이 보시게 되면 이 박스를 넘고
또 뚫고 올라가는 모습 16.9배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본은 18.1배. 그러니까 지금 모든 지역이 다 포드 PR이 사상 최대치로 올라간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역사적으로 이 범위에 들어가면 좋은데 지금 모두 뚫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예. 조금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부각이 되면 조금 계속 쉬어가는 좀 구간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보여드린 그림이고요. 참고적으로 전 세계를 보게 되면 20.5배로 한국도 굉장히 좋은 편이 아니겠습니까? 일단 그래서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다 지금 좋아지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가장 어려운 해 가장 놀라운 상승을 보였다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조금 너무 많이 과열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좀 우려가 되는데 어쨌거나 이걸 보게 되면 조금 쉬어가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그림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거를 말씀드리면 저한테 다 그래요. 아, 본부장님 뭔 소리야. 난 번 게 없는데 왜 과열이라고 물어보시는데 네. 왜 그런지 제가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왜 그런지. 9월 예. 이후에 흐름을 보시게 되면 올해 9월 이후에? 예, 올해 9월입니다. 예. 그러니까 9월, 10월, 11월까지 모습인데 3개월 동안에 어머나, 페이스북이 마이너스 7.4%예요. 지금요? 네. 9, 10, 11, 현청, 오늘까지, 12, 어제까지. 약 한 100일 동안? 네. 약 100일 동안. 와. 한 분기라고 보시면 되겠죠. 아마존이 9.8% 마이너스입니다. 네. 애플도 8.8% 마이너스고요. 유일하게 구글만 5.8% 플러스 흐름 나왔고요. 물론 이제 구글을 뭐 갖고 계신 분들 기분 좋겠지만 어쨌거나 나머지 MS도 역시 6.1% 마이너스고요. 예. 넷플릭스 9.5% 마이너스. 제가 좋아하는 엔비디아 마이너스 3.7%.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테슬라 제껴놓고 테슬라는 반대로 36%가 올라왔거든요. 예. 근데 중요한 건 2위부터는 다 빅5잖아요. 근데 많은 우리 국내의 투자자분들이 이 종목을 다 보유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예. 갖고 있어 봐봤자 3개월이 100일에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플러스는 커녕 다 마이너스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먹은 게 없고 느낌은 예. 싸한데 자꾸 주변에서 뭐 사상 최고치라 하니까 짜증이 나는 거라서 네. 일단 지금의 어떤 그런 모습들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 모습이다. 다만 그러면 IT에서 뭐가 강해서 이렇게 올라갔냐고 물어보신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반도체가 굉장히 강했거든요. 반도체 업종이 끌고 갔던 시장이기 때문에 반도체 종목이 아니라고 그러면 네. 한데 이제 뼈가 아팠고 제가 이제 아시는 분이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을 갖고 있는데요. 이런 분은 그냥 다 손이었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남들 다 막 뭐 엄청 벌었다고 할 때 네. 도대체 마이너스가 줄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갖고 상당히 괴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요 종목들이 문제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느끼시기에는 올라온 게 별로 없을 것 같은데 하겠지만 요 종목만 빼고 나머지가 올라왔기 때문에 그러네요. 조금 시장에 대한 변화가 있었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그나마 구글이 체면을 좀 차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어제 끝나고 나서 애플 피트니스 플러스가 런칭했는데요. 이게 이제 애플 TV, 아이폰, 아이패드에 제공되는 건데 1개월 동안은 무료고요. 월 $9.99, 연간 $79.99 이제 하는데요. 이게 이제 펠라톤을 이길 수 있는 어떤 그런 좀 정도의 상당히 반응이 좋더라고요. 저는 안 해봤습니다만. 그래서 일단 이게 사실 애플이 지금 굉장히 아심차게 내놓은 건데 네. 이거 하시는 분들 상당히 뭐 45분 동안인가? 진짜 운동하는 것 같은 느낌 받았다 가면서 극찬이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물론 한국이 저 따라 해보세요 하는 영상이 나오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예, 따라하는 거죠. 그거 유튜브 가면 많이 있지 않나요? 그렇죠, 있죠. 근데 왜 저걸 돈 내고 할까요? 제가 제 말이요. 장부장님도 저도 이해 못하는 걸로 예. 봐서 아마 분명한 중요한 이유가 있을 예, 것 같습니다. 있을 건데 제가 이제 뭐 그 펠라톤도 안 해봤고 물론 펠라톤이 기기가 있으니 근데 이제 저 생각에 이걸 왜 따라하면서 땀을 뻘뻘 흘렸다고 하시는데 이걸 한 45분 동안 운동하나? 근데 이제 이게 어쨌거나 어제 나와주면서 펠라톤이 약간 이제 경쟁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사실 이것 때문에 올라간 게 아니고 애플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 시간에서 2021년 아이폰 생산을 9,600만 대 예상한다고 하면서요. 네. 전년 동기 대비 30%가 증가한다는 게 오늘 나오는 뉴스입니다. 지금 뭐 시간 그럼 장전에 꽤 오르고 있겠는데요? 1% 올라갔죠. 1%요? 네. 워낙 이제 요즘 무거운 주식이니까 애플이. 그래서 일단 만약에 된다고 그러면 뭐 상당히 좋은 뉴스고요. 그다음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이거에 근거한 건 뭐냐면 지금 아이폰에 대한 그 매수하려고 하는 살려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닙니다만 일단은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저희 실시간 채팅창에서는 애플 워치하고 연동을 시킬 것이다. 아, 그렇죠. 뭐 심박수라든가 그렇죠. 뭐 맞아요, 그런 맞아요. 것들 체크해 주면 워치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냥 유튜브 보면 그거 나오냐? 그 얘기예요. 뭐 설령 그렇다 쳐도 예. 그게 어떤 동기를 사람을 막 운동하게 만들까요? 그 잘 모르겠어요. 내 운동 잘 되고 있는지 뭐 이런 거 보면 뭔가 세트로 움직이고 한 달에 만 원쯤은 뭐 저건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한 건데, 예, 뭐, 많이 하십시오. 운동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 과거에 자전거도 예. 그 옷걸이로 썼던 사람이기 때문에 뭐, 약간 그렇습니다. 애플이 일단은 오늘 시간에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일단은 오늘도 얘기, 오늘도 똑같은 건데, 골드만삭스가 네. AMD, 램 리서치에 대해서 이게 반도체 기업인데, 전부 다 반도체에 대한 목표주가를 올리는 모습 계속 나와주고 있거든요. 오늘도 96에서 110달러로 AMD 올렸고요. 그 다음에 램 리서치도 역시 451에서 557로 올리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둘 다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네. 제가 보기에 오늘도 반도체의 강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좀 한번 기대해 볼 거고요. 의외의 종목이 나왔는데 시티가 갑자기 호텔주를 무더기로 상향 수식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 중립에서 매수로 메리어트 호텔은 상향주하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이러다가 메리어트 호텔은 사상 최고치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 강하게 올라간다 그러면 얼마 안 남았거든요. 아. 호텔주인데 하얏트 호텔도 목표 주가를 50에서 80으로 올리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일단 예. 비즈니스에 대한 어떤 그런 수요 증가 그다음에 사실은 이제 호텔이 굉장히 잘 돼 있대요. 그 소독 잘 돼 있고 그다음에 하얏트 호텔 같은 경우는 딱 나온 다음에 소독한 다음에 봉인을 시켜갖고 네. 들어가신 분이 처음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증명해 주면서 코로나에 대한 어떤 안심을 시켜주는 어떤 그런 게 있다 보니까 호텔주에 대해 상당히 좀 좋게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안 갈 것 같은데 하여간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참고해서 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일단은 기사를 봤고요. 예. 곧 장은 시작할 것 같긴 한데 예, 1분 남았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잠깐 보시게 되면 예. 이렇게 지금 선물이 오늘도 어제와 똑같은 양상이에요. 어제 제가 딱 보여드린 것처럼 아, 요 정도 약간의 좀 센 모습이었는데 예, S&P 500이 0.75% 플러스고요. 네. 다우도 0.57% 플러스 나스닥이 좀 강한데 0.80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는데 어제가 이랬지만 또 시작하면서 밀렸는데 오늘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나스닥이 조금 더 강한 것은 아까 애플이 좋은 소식을 발표하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에 해서 애플만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지금 요즘에 주식 투자하시면서 시작한 건가요? 시작했네요. 네. 예, 지수가 들어왔으니까 애플은 2% 상승으로 시작하고 있고요. 네. 지금 보시면 일단 테슬라 말고는 안 보이실 거예요. 종목들이. 어제 테슬라 올라왔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안 보이는 그런 모습인데 예, 지수를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S&P 500이 0.74% 플러스 출발했고요. 네. 다우가 0.63%, 나스닥이 0.50%로 전부 다 또 조금 강한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 뭐 오늘 강한 모습은 예, 여러분들 저는 진짜 죄송합니다. 말씀드리기가 너무 죄송한데 오늘도 부양책에 대한 희망 고문이 이어지고 있어갖고요. 예, 뭐 또 뭐 세밀하게 얘기하고 있다 하는데 저는 뭐 올해 안에 부양책이 안 될 것 같은데 하여간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실려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예. 일단은 또 뭐 백신 화이자에 대한 백신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일단 올라가는 그런 모습 또 예. 요즘에 좀 약했기 때문에 또 반발 매수가 올라오는 그런 모습인데 장 중에 또 어떻게 변할지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애플만 눈에 보이네. 애플만 2% 가까운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테슬라는 오늘도 예, 오늘도 1% 넘는 상승을 보여주면서 $646, $5 찍고 있습니다. 1%만 상승하는 걸로 보면 무슨 문제가 있나요? 왜? 예? 아니요. 아니, 농담, 테슬라는 진짜 농담입니다. 예, 강한 모습이고요. 네, 테슬라는 대한민국 1등 주식이기 때문에 다들 축하드립니다. 예. 오늘 반도체 지수만 한번 보고 끝내겠습니다. 어제부터 계속 강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SOXX가 여러분 반도체 ETF입니다. 네. SOXX. 오늘 1.4%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갔고요. 반도체가 나스닥 쪽에 한 33% 정도 차지하거든요. 3분의 1 정도. 그러니까 네. 얘네가 올라가면 대부분 끌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아까 보여드렸지만 뭐 램 리서치, AMD에 대한 투자금이 올라가면서 오늘도 아마 반도체는 강할 모습을 보일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군요. 올해 뭐 남은 12월에는 그냥 특별한 이벤트나 네, 특별한 거 없습니다. 특별한 거 없고요. 그냥 네. 뭐 만약 하나 뭐 기대한다 그러면 부양책 그 다음에 또 아마 내일 예. 내일 또 파월 연준 의장이 또 2시 동부 시간 오후 2시 반에 예. 또 이제 기자회견 하잖아요. 그때 기자회견 할 때 또 무슨 뭐 도움이 되는 얘기 할지 그거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 분들은 뭐 요새 매매 잘 안 합니다 미국은. 아 12월에는 네, 잘 뭐 이렇게 매매 많이 안 하고요. 또 다음 주가 바로 또 크리스마스잖아요. 예. 점점 매매를 안 하는 시기로 좀
돌입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은 나페일 없이 그냥 평일은 계속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굉장히 궁금하죠. 한국은 나페일로 안 여는데 그러면 야간에 우리만 하는 건가? 하는 건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아, 제가 안 하는 걸로 한번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저한테 물어보시면 늘 안 합니다. 예, 항상 근로자의 마음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이 프로였습니다. 정 본부장님은 연말에 좀 쉬세요? 예, 연말에 뭐 휴가를 어디 좀 다녀오시든가. 아니, 네, 그렇진 않고요. 요즘 그 방역을 위해서 저 하나라도 집에 있어려고요. 감기 또 걸리시면 안 됩니다. 아닙니다. 예. 예, 뭔가를 잘하고 있어요. 이번에 감기 예. 걸리신 예. 그 면역으로 한 네. 5년 정도만 네. 계속 유지하시길 네. 바라겠습니다. 오늘 미국 주식의 미치다 장우석 본부장님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아, 진행하는 제가 이렇게 이 프로그램은 참 유익하다고 느낄 정도면 보시는 분들은 얼마나 그 유익함이 넘쳐날까요? 혹시라도 노벨위원회 뭐 이런 데서 뭐 3프로TV 무슨 상 하나 줄까 그러면 저희는 사양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예. 네. 날씨가 추워서 별. 자, 오늘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여러분도 늦은 시간입니다만 이제 일찍 주무시고요. 또 내일 아침에 저희 두 동료들과 함께 또 기분 좋은 아침 시작하시겠습니다. 저는 2프로였고요. 안녕히 주무세요.